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월 18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국채금리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을 중심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8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 고용마저 견고하게 발표된다면 연준이 통화 긴축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JP모건이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금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식 비중 축소의 이유로는 제한적 수준의 금리와 높은 밸류에이션을 들었고 금 비중 확대에 대해선 지정학적 리스크의 채권 금리가 떨어질 것이 예상돼 금이 해치용 자산으로 작용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한 병원을 공습해 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방문을 앞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하면서 요르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미국, 이집트, 팔레스타인, 요르단 간 4자 회담이 무산됐는데요. 현재 전쟁 중인 두 나라의 원유 생산량은 크지 않지만 최근까지 증산을 해오던 이란과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헤드라인은 4.3%로 전년 동월의 5.2% 대비 크게 빠졌고 에너지와 식품 등 변동성 높은 품목을 제외한 코어 물가 역시 4.5%로 이전치인 5.3%보다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라이프니츠 유럽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독일과 유로존의 10월 경기 기대지수가 예상치와 이전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작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는 현재 기대와 우려가 혼조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함을 나타내고 있는 물가 지표들, 실물 경제 지표들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은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한편 기업들의 호실적과 또 박힌 총재의 발언은 이를 상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시장의 중요한 방향성과 전략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경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경 선생입니다. 자, 나스닥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네. 굉장히 혼조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념하셔서 이번 주 매매 좀 임하셔야 될 것 같고 FOMC가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정도 남아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해서 매매하시는 것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일단 갖고 왔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부터 시장 방향성 잡고 대응하기 어려운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중요한 내용들, 이슈도 지표와 이 시장에 대한 해석과 방향 제시까지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정확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역시 함께 단타 전략까지 또 그리고 중장기적인 내용까지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모든 내용들 우리 방송 이후에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용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일과 골드는 빨간불 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미증시 3대 지수 선물과 함께 파운드와 유로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 1분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프리장에서의 하락폭을 계속 이어가면서 역시나 지금도 0.54% 하락하는 이 15,160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이 22시 35분까지 장대 양봉 3번 정도 출연을 하면서 이 하락폭을 좀 극복하려는 시도가 한 번 정도는 개장 직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만큼의 상승분은 다시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장에서만큼의 하락폭은 아니지만 역시나 좀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일단 0.5% 하락하는 가운데 이 보합권에서 좀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게 될지 오늘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게 될지 또 시장의 이슈와 다양한 혼재된 이슈들 함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잠시 뒤에 오늘 함께하는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정확하게 지금 나왔던 실물 경제 지표들 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보고 방향성까지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일 함께 보시죠. 네, 오일은 현재 1.45% 상승하면서 87.93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고 하루 상승하는 그런 모습 좀 요즘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개장에도 지금 상승분을 켜고 있지만 개장 전 프리장에서도 이 상승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우려가 다시금 좀 오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감산 등 다양한 이슈들이 오일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은 1% 중반대 지금 현재 상승을 하면서 22시 43분경에는 88.3까지도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무려 정말 더 크게 100달러 이상까지도 예측하고 있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오일 우리가 상방은 어디로 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에서 우리의 방향성과 전략 잠시 뒤에 오일 철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네, 골드 1.75% 상승하면서 1969.6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재밌는 차트의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22시 49분에는 1959.4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22시 47분까지 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최고점인 1975.8까지 올라줬고요. 22시 50분부터 이 소폭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가까운 상승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JP 모건 역시 주식 비중을 줄이고 금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죠.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상승되고 있고요. 하지만 골드와 마찬가지로 오일 역시 함께 동시에 좀 상승하는 재미있는 모습 시장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시장의 보수적 겸에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질지 계속해서 이 국채금리와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골드 전략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보겠습니다. 네, 유로는 역시나 0.1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도 하락이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알기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분봉에서도 차트 늘려놨을 때도 보이지만요. 정말 이 작은 파동들이 1분 또 5분 안에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기가 어려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에서는 9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 큰 폭으로 둔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유로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될지 유로의 방향성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유 주요 상품들 현재 어떠한 차트의 모습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저희는 점검해봤고요. 계속해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어떤 상품을 어떤 전략으로 단타 대응까지 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성견 마스터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그 전략 제시해 주시죠. 자, 나스닥 오늘 좀 볼 건데요. 지금 나스닥 보시면 자, 22시 30분 이후에 일단은 파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파동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네. 이런 그림 일단은 보이고 있죠. 네, 빨간색, 파란색, 네. 빨간색, 파란색. 네. 지금 일단 상황으로서는 자리는 봐드릴 수가 없고요. 항생, 골드, 오일, 나스닥 전부 다 일단은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 일단은 없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는 와중에 자리 보이면 바로 일단은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22시 30분 뉴욕시장이 개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프리장이라고 불리는 22시 30분 전 프리장도 중요한 이제 타점들이 몇 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늘 어저께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도 제가 자리를 오후에 하나 정도 일단 좀 드리고 있어요. 직장인분들. 예. 직장인분들 어떻게 뭐 대응하시기 위해서, 직장인분들 혹은 이제 오후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한 자리 정도 일단은 조금 가끔 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일단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실제로 일단 4시 넘어서 제가 드린 자리가 있습니다. 15,202, 15,202 라인 매도 자리를 일단은 조금 드렸는데, 이 내 매도 자리 일단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요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프리장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를 좀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세 개를 일단 쳐놨거든요. 네. 세 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해외 선물,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패턴의 연속이고 패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밖에 없고. 네,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차트를 굉장히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생업이지 않습니까? 차트를 뭐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일단은 조금 들으시고, 그거를 접목을 해서 그것만 여러분들 일단은 좀 파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굉장히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흔히들 이제 현물 주식 하시는 분들 쌍봉 매매 기법, 그리고 쌍바닥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쌍봉을 일단 조금 더 값지게 일단은 치고 있습니다. 자, 202 라인에서 지금 쌍봉을 형성하죠. 쌍봉 형성하고 여러분들 쌍봉이 형성되면 그 전 저점이죠. 전 저점을 이탈한다라는 우리 공식 아닌 공식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2에서 일단은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고, 최대 96틱, 100틱까지는 못 갔습니다. 최대 96틱 하는 요 짧은 구간. 그러니까 우리 16시에 우리 그 유럽장 일단은 시작하고 나서, 유럽장 시작하고 나서 요 쌍봉 라인에서 진입을 해서 100틱 정도, 약 96틱 최대한 일단은 이렇게 놨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였는데, 자, 이때 굉장히 좀 많이 치고 올랐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휩소라고 하죠. 휩소. 전문 용어로는 이제 개미털기라는 게 있는데, 휩소를 줬어요, 여기서. 갑자기. 네. 휩소를 주고, 이게 214 라인일 겁니다. 제가 214 맞죠? 네. 214 라인까지 일단은 갑자기 치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뭡니까? 202 라인에서 지금 한 160틱 정도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왔다. 근데 여기에서도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실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네. 요 쌍봉 라인 일단은 좀 중요하고요.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다. 전고점을 일단 이탈은 하기는 했지만, 어떤 이 추세선, 이 지지 저항선을 일단은 봤을 때, 요 밑에서 일단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이 기법과 지금 오늘 실매매입니다. 오늘 실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PDP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쌍봉이죠? 여기도 쌍봉이어서, 쌍봉은 뭐예요? 전저점 이탈이죠? 예, 전저점을 이탈해서 일단 쭉 밑으로 한 160틱 정도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고, 자, 세 번째 라인도 중요하죠. 세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었습니다. 여기가 저항선. 여기가 왜 저항선이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죠. 지지 라인이 뚫렸어요. 지지 라인이 뚫리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지 라인이 뭘로 된다? 저항선으로 된다. 저항선. 저항선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음 이 양봉 캔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항으로 밑으로 빠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빠져서, 저항선을 뚫지 못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전저라인을 뚫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저항 라인이 돼서 봉이 하나 만들어졌죠? 봉이 하나 만들어졌고, 자,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저항까지 가지 못하고 쌍봉을 그리고 있다. 자, 쌍봉을 그렸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전 저점을 어떻게 해요?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이탈.
이해되시죠? 자, 쌍봉일 때는 뭡니까? 전저점 이탈입니다. 쌍봉일 때는 전저점 이탈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차트를 굉장히 크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아무리 우리가 해외 선물이 단타 위주라고 해도 차트는 이렇게 길게 놓고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어떤 지지와 저항 라인을 제가 그어봤을 때 오늘 하루 종일 이 라인이거든요. 하루 종일 이 라인에서 그어봤을 때 하단으로는 137, 177, 204, 214 여기 안에서 일단은 캔들이 형성이 된다. 캔들이 형성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이 안에서 그냥 소위 얘기해서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시 30분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22시 30분 이후에는 자, 요거 두 개만 일단 보겠습니다. 137라인과 177라인만 봤을 때 계속해서 피뢰침처럼 꼬리들이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면서 뚫고 있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영상으로 다음 주 정도에 공개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뇌동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휩소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게 있는지에 관해서 그 힌트, 캔들 한두 개만 보면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있거든요. 그 힌트에 관해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이따가 PDP로 살짝 일단 몇 가지만 설명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장이다. 그렇죠? 어떤 패턴이 이것과 똑같은 어떤 패턴이 일단은 보이지는 않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고 지금 전 종목이에요. 5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월물 변경되기 때문에 5일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 지금 거의 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자, 저 지지와 저항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졌죠. 계속 뚫고 어떻게 돼요? 계속 뚫고 밑꼬리 그리고 뚫고 윗꼬리를 그리기 때문에 일단 이 177라인과 137라인의 지지 저항선은 이제는 일단은 그냥 스킵을 하셔도 된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 캔들이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 캔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방송 중에는 진입할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방송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먼저 나스닥 단타 전략 함께 짚어봤는데요. 일단 오늘은 단타 전략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이 패턴을 알고 있어야지 어쨌든 시장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 가지 패턴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쌍봉이 나올 때마다 이 전 저점을 깨주면서 쭉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송 시간 진행되는 이 50분 1시간 내에는 이 자리값이 나오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 두 가지 정해주신 자리값 내에서 계속해서 이 긴 꼴이 있는 차트 패턴 그려주면서 이 방향성 없이 계속해서 양봉과 음봉이 반복적으로 출하되는 모습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 함께 집중해 주시면서 우리가 시장 큰 그림으로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서 그 이후에 정확한 자리값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실 때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모든 내용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도 방송 이후에 함께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이 단 한두 개의 패턴, 한두 개의 캔들만으로도 정확하게 그날의 시장의 방향성 예측할 수 있는 그 선물 같은 영상 자료는 지금 입장하셔야지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시간 이용하셔서 모든 선물과 전략까지 모두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선물 상품 함께 이 중장기 전략까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지금 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8%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에 대한 오늘 전략과 방향성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이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자, 일단은 분봉상으로 보면 네. 매수 전략이 조금은 이제 유리해 보입니다. 네. 매수 전략이 조금 유리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평선 매매가 요즘에 조금 유리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평선 매매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5시에서 6시죠. 요 사이입니다. 21선을 지지하는 이 모습 그리고 6시에 21선을 지지하는 이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어디 들어가셨어야 되냐면 여기 21선 지지하는 여기 그리고 21선을 지지하는 요 정도 최대 여기가 지금 22시 한 10분 정도
10시, 1시간 전이죠. 1시간 전에 일단은 들어가셨어야 되고 지금은 일단 오른 것에 대해서 눌림 조정을 일단은 받고 있다. 추세 전환은 아직 일어나진 않습니다. 네. 추세전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고 눌림 조정을 일단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딱히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일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제 추세선 일단은 방금 전에 그려놨는데 자, 지난 5월부터 일봉입니다. 예, 지난 5월부터 추세 라인을 일단은 타고 갔어요. 언제까지? 어저께까지. 그렇죠? 제가 월요일 날도 이날에 와가지고 추세선 요거 그려드렸고 이 안에서 일단 가격 형성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라인을 뚫어버리면 요 라인을 뚫어버리면 일단은 매수 전략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라인 일단은 뚫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추세선을 제가 하나 더 그려볼까요? 얘가 82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요 정확히 제가 봐드릴게요. 고가가 80.2, 그죠? 고가가 일단 80.2예요. 요거는 지금 75.8입니다. 자, 오늘 일봉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되는 라인들이 요거 하나 있고, 지금 여기에도 또 하나가 있죠? 여기에도 일단은 좀 크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 라인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을 뚫지 못하면 최소한 1980점, 요겁니다. 요 캔들인데요. 1980점입니다, 여러분. 1980.2를 일단은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연필로 그어드리면 캔들이 이렇게 그냥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그 상단이 되고 이 추세선 일단은 상단이 되고 요 이제 상승 추세선이죠? 상승 추세선이 네. 상승 추세선이 죄송합니다. 상승 추세선이 네. 예, 어떤 하단으로 일단은 되면서 이 안에서 캔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그렇게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이 해외 선물 골드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세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한 그 전략 함께 알아볼 수 있을지는 방송 중에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해 가고 있고요. 매일매일 우리 시장 통해서 정확하게 점검해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선견 마스터님께서 지금 시장에서 매일매일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봐야 하지만 캔들 한두 개, 이 패턴 한두 개만을 통해서도 그날의 방향성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선물 준비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우리 또 모든 선물까지 주면서 강의 교육까지 해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받기 위해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진행되는 이 순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죠. 10월 19일 목요일 오전과 오후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선경 마스터님의 이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 이 공개 방송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지금의 시장 정확하게 짚고 잡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간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골드 전략까지 함께 세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품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차트 보면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불 켜고 있죠. 1.2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한 모습이지만 역시나 이 매수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 다양한 좀 공급 이슈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5일을 대응할 때 이슈들을 반영을 해야 하고 또 방향성까지 점검할 수 있는지 오늘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5일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의견 정해주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가지 마라. 아, 절대. 제가, 네. 왜냐하면 이제 월물 변경 시기이기 때문에 월물 변경이 우리 이제 선물사마다 일단 좀 다르기는 한데 내일에서 내일 모레까지 월물 변경이 일단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단은 5일은 오버나잇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뭐 추세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서 일단은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추천은 드리죠. 추천은 드리는데 일단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봉 잠깐 보도록 할게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항상 5일을 볼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 중에서 기본적 분석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뭐 설명 계속 드리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예. 어떤 그 매물대를 일단 본다라고 하면 세 가지 매물대, 제가 항상 그려드리는 요 세 가지 매물대, 94라인, 98라인, 그리고 한 100라인 정도, 101라인 정도 일단 이렇게 그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상단하고 이 하단입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일단은 중요해 보이는데요. 77라인입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77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일단은 라인이 되고, 여기에서 85라인이죠. 85라인에서 지금 뚫고 여기를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일단 올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85라인과 77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포지션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물 변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단타 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85 지지라인 여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77 지지라인 여부를 일단은 체크를 하셔서, 아직은 이평선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된 거는 맞는데 이게 또 지금 5일선이 고개를 쳐들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거죠. 눌림을.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쭉 올리다가 여기까지입니다. 눈대중으로 지금 봐도 한 20% 정도 조정이거든요. 그렇죠. 눈대중으로 봐도 한 20%에서 30%의 일단은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딛고 뭡니까? 위쪽으로 다시 오르는 이 모양, 이 N자형 캔들 모양이 굉장히 조금 더 높은 시나리오다. 더 확률 높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매도 쪽보다는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매수 쪽으로, 오버롤 되시는 분들은 뭐 매수 쪽으로 가셔도 상관없고,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버롤은 안 될 겁니다. 오버롤은 안 되기 때문에 포지션 다 정리하시고 다음 월물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가격 변동 감안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5일 전략까지 저희는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 일단 오늘은 5일 대응은 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다양한 이슈 속에서 좀 급변하는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이 시장 이 누구보다도 빠르게 대응하고 이슈 점검하기 위해서는 방송 끝까지 함께 주시고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고 입장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선견마선님께서 시장 정확하게 이슈까지 분석해 주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함께 이슈 따라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방송 초반에는 나스닥 단타 전략 세워봤는데요. 이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나스닥 방향성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나스닥 중장기 전략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나스닥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 좀 차트 그려갈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쭉 보면요. 차트 잠깐 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추세선이 고점 일단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도 아직 낮아지는 형태를 일단은 띄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일단은 매도 방향으로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이제 거의 유일하죠. 물론 이제 PC 발표가 좀 남긴 했는데 FOMC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월 1일에서 2일 넘어가는 그 사이거든요. 그때까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PC 발표 빼고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다. 일단은 그렇게 일단은 보이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태가 조금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근데 지금 쭉 보면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수까지 상품군에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골드는 지금 치솟고 있고, 그렇죠? 오일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상승 쪽으로 일단은 이제 가고 있다. 다시 한번 가고 있기 때문에 상품군에는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지수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지금 미치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기사가 하나 뜬 게 있죠. 예. 이란이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거기까지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직 지금 이제
항상 선물 같은 경우에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추세 라인 일단은 보도록 하면 15,000라인입니다. 15,500라인이죠. 15,500라인을 뚫고 지지를 해야 여기 위에 또 매수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그 룸이 일단은 나옵니다. 근데 그 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나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5,500을 뚫었다고 해도 16,000 정도거든요. 요 정도 룸, 예, 요 정도 룸밖에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은 조금 유리해 보이고, 크게 봤을 때는 아직도 추세가 매도 추세고 기본적 분석도 일단은 매도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의 힘이 조금 더 미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봉 잠깐 보면, 오늘 제가 자리를 일단 못 드리는데, 네. 분봉 잠깐 보면은 뭐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지금 꼬리들이 너무 많이 길죠? 예, 꼬리가 너무 많이 길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보다는 한 12시 정도? 예, 12시 이쪽 저쪽 해서 보시면은 일단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스닥 일단은 오늘 많이 볼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나스닥 중장기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5,500포인트 돌파 확인 후에 대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나스닥에 이어서 항생까지도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네, 항생 일단은 0.44%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내일 장 시작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지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죠, 마스터님. 네. 자, 여러분,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말씀드리다시피 오늘 좀 오르긴 했어요. 네,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GDP 발표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다가 또 내렸습니다. 분봉 잠깐 볼까요? 네, 분봉 먼저 보죠. 여기 이제 그 11시에 GDP 발표 있었거든요. 11시 GDP 발표 나면서 하단에 있다가 굉장히 크게 일단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일단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정확히 여기 이제 쌍봉 찍었죠? 정확히 쌍봉 찍은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제가 PDP로 설명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쌍봉 찍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뭡니까? 수렴하고 발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수렴 구간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야간장에 항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패턴들이 조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야간장은 항생을 안 하는 게 거의 이제 불문율이에요. 불문율인데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좀 붙어 보심직한 그런 자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기법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볼 때 다음 날 이 오전 시장 대응을 위해서 전략을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야간장에도 함께 대응해볼 수 있는 자리값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이 기법 설명 시간에 함께 알아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시고요. 이 방송 이후에도 끝까지 함께 강의와 전략 이어가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 톡방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목요일에 바로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10월 19일 목요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공개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질의응답까지 하면서 우리 시장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마스터님, 그렇다면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가 어떤 이슈, 어떤 내용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네. 매주 목요일에 일단은 공개 방송을 일단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말씀 사실은 드립니다. 물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 말씀을 조금 드릴 예정이고, 기법이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 그리고 네. 어떻게 하면 시장을 조금 피해갈지,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지에 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그런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정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키셔야 될 그런 부분을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도 뭐 10시 10분부터 제가 공개방송 하는데 오전 10시 10분 두 타임 합니다. 오전 10시 10분하고 오후 9시 일단 하니까 시간 나실 때 그냥 들어오셔서 마음 편히 듣고 가시면 꼭 도움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영상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오전에 출근 시간에 일단 보실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네. 오셔서 굉장히 간단한 영상들이 한 6, 7분짜리 영상들인데 이거 한 개, 두 개만 보셔도 굉장히 좀 많은 걸 얻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예, 영상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일 오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내일 오전부터 바로 함께 할 수 있고요. 내일 오전 이렇게 출퇴근 시간,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단 5분, 6분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이고 또 필수적인 영상 내용들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선물로 드린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이 모든 기회와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는 선견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견 마스터님과 오늘 시장 전략 또 해외 선물 매매에 있어서의 그 노하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조금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캔들 보시면 정말 많이 지저분하죠. 소위 우리가 얘기해서 굉장히 좀 컷이 많이 나는 그런 캔들인데 이거 잠깐만 좀 제가 늘려볼게요. 네. 네, 일단은 우리 방송 초반에 단타 전략 때는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전략 좀 이어가면서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값이나 전략이 있을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대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어떤 자리값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부러 제가 조금 키웠는데 네. 이게 자 22시 30분 이후에 22시 30분 이후에 여러분들 일단 요거 보시면 캔들이 어떤가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네. 빨간색, 파란색. 신호등도 아니고, 그죠? 굉장히 중구난방인데. 자, 여기에서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이제 뇌동매매는 어디에서 지금 비롯이 되느냐. 뇌동매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에서 일단은 뇌동매매.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거죠? 뇌동매매가 어디에서 일단 비롯이 되느냐.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내가 본 자리에서 손절이 조금 많이 나가는, 손절이 조금 많이 나가는, 그리고 이 손절이 왜 나가냐면, 많이 흔드니까 나가요, 흔드니까. 흔든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 내가 뇌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요런. 물론 이제 버티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컷을 안 거시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굉장히 시장이 많이 흔들기 때문에 내가 뇌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탈피하는 첫 번째 방법을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지금. 탈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본장 개장했어요. 어느 종목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본장 개장을 하고, 3분봉 캔들 한두 개만 보세요. 그럼 일단 답이 나옵니다, 거의.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캔들이 일단 나오면 일단 뭐예요? 여기서 스탑하셔야 됩니다. 스탑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관망.
요게 일단은 제 1법칙이다. 2법칙, 3법칙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일단은 공개 방송 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2법칙, 3법칙 제가 일단은 좀 알려드릴 건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한 2주 정도 있다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일 라이브로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뭐예요? 첫 번째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캔들이 일단 한두 개 정도 나오면 본장 때 어떻게 돼요? 일단 그냥 스탑하셔라는 겁니다. 스탑.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죠. 보세요. 자, 22시 30분 일단은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캔들에서 뭐예요? 두 번째 캔들에서 뭡니까? 윗꼬리 일단은 길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스탑하고 관망해보세요. 뭐예요? 이 갭을 다 메우는 장대 음봉들이 뭡니까? 세 개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뭐예요? 꼬리 다 길죠. 그렇죠. 이 음봉 두 개를 메우는 양봉이 나왔고요. 이 양봉의 대부분을 메우는 음봉이 또 나오면서 꼬리들이 굉장히 깁니다. 이거는 뭐예요? 매매를 피해야 할 때다. 일단 여러분들이 스탑을 해야 될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이 지금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뭐, 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면은 내가 수익을 얻었겠거니, 혹은 여기에서 매도 들어가면 수익을 얻었겠거니 라는 그런 생각은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장 개장하고 캔들 한두 개 안에 긴 꼬리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일단 생기면 여러분들 일단은 관망을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여러분 실전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 뭐 기법, 자리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많이 원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런 거를 원하시는데 사실 기법이나 자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수익을 담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월 단위의 수익이나 연 단위의 수익은 절대로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월 단위와 연 단위의 수익 같은 경우에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그게 개런티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는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좀 다른 생각으로 일단은 배우셔야 되고요. 자, 오늘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일단 보면 요 자리거든요. 이제 첫 번째 자리하고 이제 두 번째 자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리인데 일단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자리하고 두 번째 자리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의 매도였어요. 15,202. 15,202. 자, 물론 무조건 쌍봉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네. 자, 쌍봉일 때는 어떻게 돼요? 쌍봉일 때는 쌍봉이 형성된다. 쌍봉이 형성되면 전저라인, 매도 방향일 때입니다. 쌍봉이니까 매도 방향이겠죠? 전저라인 이탈. 요겁니다.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쌍봉일 때, 여기 쌍봉입니다. 쌍봉일 때 뭐예요? 전저라인. 쌍봉에서 전저라인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탈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02. 202 매도에서 지금 약 96틱. 96틱. 이렇게 일단 제가 봤었고, 자, 두 번째입니다. 예, 여기거든요. 두 번째 여기인데, 사실은 여기를 쌍봉으로 보셔도 되고,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쌍봉으로 보셔도 돼요. 조금 위에가 조금 더 그 가기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항생이랑 나스닥은 되게 강조를 드리는 게 빠른 종목이고 슬리피지가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골드가 전 고점이 여기였다. 근데 골드 전 고점이 뭐 한 두세 틱 정도 뚫렸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쌍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좀 애매하다. 골드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품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데 항생이나 아니면 나스닥처럼 지수 상품들 중에서도 슬리피지가 많이 나는, 빠르고 슬리피지가 많이 나는 것들은 요 정도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쌍봉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얘네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요 자리, 쌍봉으로 일단은 보고 이 자리와 이 자리, 쓰리봉이죠? 우리가 쓰리봉. 쓰리봉으로 일단은 본다라고 하면, 자,
이 자리와 이 자리를 쌍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예요? 전저라인을 이탈한다. 전저라인을 이탈하고 쭉.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쓰리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쓰리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저라인이 몇 개가 됩니까? 방금 전에 그어드린 요거 1번. 그 다음에 여기 1번. 여기 2번. 그렇죠? 중간이니까. 1, 2, 3. 1, 2, 3의 중간. 그러니까 뭡니까? 전저라인 이탈 쭉. 자, 요거를 제가 지금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 여러분들 진입은요. 진입이 어려우세요? 청산이 어려우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청산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 진입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둘 다 어렵다. 아. 둘 다 어렵다라고 거의 100% 다 말씀하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현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진입은 사실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청산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하죠. 그렇죠? 왜냐? 하지만 다 어렵다. 그렇죠. 네. 네. 사는 거는 누구나가 다 살 수 있지만 파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현물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기준을 확립하시는데 그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쌍봉일 때는 뭡니까? 전저라인 이탈한다. 그렇죠? 쌍봉일 때는 그 봉우리 사이에 있는 전저라인 이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쌍봉일 때는 뭐예요? 전저라인 이탈. 이탈했죠? 네. 자, 그리고 뭡니까? 이거를 쌍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쌍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1, 2, 3.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1번을. 자,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겠죠? 1, 2, 3로 보면 1번 기준으로 3봉이죠. 3봉. 네. 3봉. 그 무섭다는 3봉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네. 그래서 여기가 전저라인입니다, 여러분. 전저라인은 이탈하는 요거다. 자, 전저라인 이탈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부분이 청산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진입과 청산 중에 청산이 굉장히 어렵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워 두셔야 될 것. 자, 그러면 한 발자국부터 나가 볼까요? 네. 여기에서 지지 라인이 뚫렸어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저항 라인이 되죠. 저항 라인이 되니까 뭡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밑으로 가는 파동이 그려지고 이게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이 되니까 뭡니까? 요거를 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가는 이런 파동이 나온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차트는 이렇게 크게 보시는 거고요. 이 연습 여러분들 그 노랑토방에 오셔서 많이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차트 함께 분석해 보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쌍봉을 확인하고 전저점 이탈 이 부분 인용해서 우리가 이 진입과 청산을 정확하게 우리가 실전 매매 적용하면서 수익까지 낼 수 있는지 함께 그 강의 들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요,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일 우리 공개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한 시장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는 핵심 비법 영상까지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선견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붙잡아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방송 전략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나스닥 전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보라고 하셨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매도 그리고 15,500포인트 돌파 확인 후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골드 전략도 세워주셨는데요. 일단은 1950달러 돌파했지만 오늘은 관망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5일 전략으로는 월물 변경 후에 대응하자. 오버롤은 금지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 전략 저희는 다시 한번 복기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